유튜브 방송 드디어 천을 맞았습니다.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천개입니다. 벌써 천개라고요? 축하드려요. 벌써 천개라고요? 야, 엄청나네. 벌써요? 벌써 천개 영상 올린 거예요? 대박이다. 박수. 만 번, 백만 번까지 올려주세요. 앞으로 백만 구독자 화이팅! 앞으로 천 개, 이천 개, 만 개 조회수 백만, 구독자 백만. 연구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빨아먹는 팀 중에 하나가 영상팀입니다. 돈 좀 작작 썼어요. 다양한 주제로 이제 내용도 우수한데 다소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작진들이 좀 더 대중성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.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천개 영상을 올리기까지 그 안에 깃들었을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과 열정과 노력에 깊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처음 저 영상팀이 야근하는 걸 봤을 때 제 미래가 될 것을 두려웠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버들 덥더라고요. 짧은 기간에 이렇게는 놀라운 성과라고 봅니다.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. 화이팅! 여러분들이 노력을 위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도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시민지역사박물관과 같이 사업도 하고 발동도 하고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친일파 처벌, 역사정의 실현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. 앞으로 만 개 올라올 때에도 제가 또 다시 한번 축하 영상을 찍을게요. 시민사회가 유튜브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민족문제연구소는 좋은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주셨는데요. 덕분에 우리는 식민지 역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연구소의 활동 내용과 친일 청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친일 인명사전 편찬 18년 영상과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 연구소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명품 작품 같습니다. 우리 모두 6년 훌씨가 되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많이 퍼나르고 구독, 좋아요 누릅시다. 네, 연구소 채널 영상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과 투쟁이 잘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항상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연구소 채널이 더 많이 흥해서 역사적인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노력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. 지금 연구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되는데 저희 연구소가 만든 유튜브는 시사 문제의 핵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역사 문제의 핵심을 다 찌르고 있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있어요. 그럼 마지막 반성을 해야죠. 반성 안 하잖아요. 일본이 반성 안 하듯이. 큰 외환적 회사들의 반성은 권력과의 유착. 야수군 신사에서 빼라! 아버지! 누가 안중기의 입을 열게 한 것인가? 과거 총선의 빌런들 첫 번째 이야기. 암살 배우를 발사, 빌런 수석단의 활약. 안녕하세요, 펜티비입니다. 시청 시간을 가동하는 배우의 자리입니다.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민족문제연구소, 식민지역사박물관 후원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 덕분에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올바른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